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트로트 가수 중에 이제 설하윤 씨라고 있어요. 네. 그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나오시는 분인데 요즘 이분이 이제 핫하세요. 이분이 좀 핫하던데. 설하윤? 설하 윤 생년월일 말씀드리자면은 92년 7월 16일이고 음력으로 보면 6월 17일 생이시고 이 사람도 이제 92년생 임신생인데 집 앞벌인 지가 하라 그랬어. 그러니까 자수성가죠. 자수성가의 기질 다분하다는 거지. 집 앞벌인 지가 하고 사니까. 그리고 여기저기 응? 많이 움직여서 만인의 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. 사주 자체가 그래요. 6월생 으로 봤을 때 단독적, 독단적. 그러니까 어디에 조직보다는 개인 사업, 조직보다는 개인이 낫다는 얘기지. 사주상 그래. 응, 6월 17일이잖아, 그죠? 그리고 지금 트로트 노래를 한다 그랬잖아, 무대에서.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쁜 말로도 할 수도 없고 좋은 말로 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은 오래는 못해요. 오래 가지는 않아요. 이게 10년도 있고 10년도 있지. 꾸준히 가야 오래 간다고 보여지잖아. 근데 이 사람은 오래 가는 걸로는 안 보여요. 남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에요. 설하윤 씨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이 트로트 쪽으로 되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인지도를 쌓아가는 중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트로트 쪽이 좀 잘 맞는 걸까요? 일단 노래 끼가 있으니까 응? 맞아서 하는 걸로는 안 보여요. 일단은 노래를 할 줄 아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죠. 이게 평생이 가야 우리가 맞다라고 딱 말을 나오는데 이게 맞다라고는 안 나온단 말이야. 이 사람은 사실상 영업이 맞아요. 예, 보험 설계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가면 이름도 날리고 뭐 지금도 군통령이라 해가지고 뭐 크게 지금 이슈화가 돼서 그것도 뭐 맞겠지만 장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직업이잖아 하나의. 그죠 가수도 장기간으로 본다면 가수 직업보다는 사업적이 훌라요. 예예. 자기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천천히 너무 많은 그 카메라를 받지 않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데 생각보다 또 성격은 또 긍정적이고 와일드하다 그래야 되나요? 생각보다는 막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건 없어.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안 될 때가 있잖아. 그런 걸 항상 좀 생각 좀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감당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. 지금은 이제 뭐 안 힘들어서 그걸 모르겠지만 자기가 감당을 못할 수가 있어. 하다못해 남자친구를 만나도 다 줘버리는. 그러니까 감당을 좀 못하고 일도 마찬가지예요. 이 인기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항상 이게 있기는 마련인데 그것도 생각은 하지만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. 근데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럴 때가 조심을 해야 돼. 이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?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냥 남자를 안 믿는 게 낫죠. 믿더라도 그거 조금 다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다 줘버려 마음을.